6살 조카랑 바지를 사러 갔는데요. 불안불안합니다. 6살 불안하고 바지 사러 간 거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? 탈의실에서 옷 입고 나와서 이모 바지 어때? 예뻐?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조카가 이모 지금 입은 바지는 다리에 양면 테이프 붙인 것 같아. 아 너무 붙었구나. 딱 붙어서? 그러니까 스킨을 넘어섰구나. 아, 예. 유치원생 아들이 과자를 다 먹고 부설기 있는 걸 저어주면서 먹으라고 하길래 안 먹어! 그랬더니 내 성의를 무시하다니. 그러네요. 내 성의를 무시하다니. 어? 지금 되게 만화 캐릭터 같았어요. 내 성의를 무시하다니. 안녕하세요. 우리 4살 아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이런 말을 하네요. 엄마 아빠 바람이가 그네를 밀어줘요.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. 저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한 표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. 바람이가 그네를 밀어줘. 그렇죠. 와. 할머니 다리가 왜 아프냐고 해서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할머니 내일은 나이 먹지 말고 밥 많이 먹어요 하더라고요. 어. 저 반성하게 되네요. 네. 저 얼마 전 할머니가 할머니는 이제 죽을 때 다 됐지 뭐 이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20년 전에도 그 얘기했으니까 20년 더 살겠네. 아 장수할 거야 할머니. 아... 걱정하지 마라. 제가 이랬거든요. 하덜덜 마라. 뭐 좋게 갔네요. 이 손자. 네. 저는 할머니랑 통화 되게 자주 할머니가 하거든요. 친하거든요. 아... 네. 정말 자주 통화해요. 옆에서 일주일에 한 네 번 다섯 번. 네. 같이 살았죠. 아... 네. 할머니 라디오 본 거는 20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야. 잘 들리세요? 제가 아직도 한 시간씩 걷잖아. 걱정 하덜덜 마라. 안 죽어 안 죽어.